우리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있는 신인 작가가 호놀룰루 미술관의 초대를 받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동양적 깊이가 느껴지는 한 편의 서정시 같은 작품을 선보인 아티스트 최하나 작가를 만나봤습니다. 호놀룰루 미술관의 동양적 깊이가 느껴지는 한 편의 서정시 같은 작품이 내걸렸습니다. 가족을 소재로 그림을 그려낸 최하나 작가의 가족이란 소재는 언젠가 이별해야 하는 가족을 영원히 지속 가능한 매개체로 탄생시켰습니다. 이민 가정에서 태어나 다문화 배경을 간직한 작가는 종종 자신이 한국과 미국, 미국과 미국의 중간 세계에 살고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저의 컨셉이 뭐 동양 쪽이랑 서양 쪽을 많이 섞여 있거든요. 특히 한국 그림의 뭐 민화, 옛날 전통 그림을 많이 관심 있고 그런 거랑 저의 학교 다녔을 때 그 클래시컬 레네상스 서양 쪽을 많이 배워서 저의 아이덴티티 여기 하와이에서 태어나니까 미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길러서 한국말도 좀 할 수 있고 서툴지만 그래서 항상 제가 뭐 반 있는 것 같아요. 사는 세상이.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이렇게 붙어서 그렸어요. 최하나 작가의 작품을 초청한 호놀룰루 미술관의 캐서린 러브 큐레이터는 그녀의 그림은 다른 세계로의 초대이며 개인의 정체성과 인식을 형성하는 수많은 전통 사이의 교차점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m just been fascinated by her imagery and the color and her interest in both East and West art history, Korean folk art, imagery of her own personal memories and family. 최하나 작가는 이번 전시는 치유를 주제로 하고 있는 만큼 많은 사람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전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저의 그림 볼 때 뭐라도 느꼈으면 그냥 크게 뭐라도 느꼈으면 그게 원해요. 예, 그냥 뭐 행복하든지 슬픈든지 무슨 힘이 들어오든지 그런 걸 많이 처음에는 그런 걸 많이 원했거든요. 예전에도 조금 그림이 조금 더 슬퍼 보여요. 많이 한이 맺혀 있거든요. 그런 걸 많이 표현했지만 요즘은 조금 더 밝게 나왔어요. 색감도 엄청 밝아졌고 조금 더 힘이 받았으면 좋았어요. 힐링도 받고요. 네. 최하나 작가 작품은 내년 1월 14일까지 약 5개월간 호놀룰루 미술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